최근 토트넘 호스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시즌 10경기를 치른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핵심이자 주장 해리 케인을 내보낸 후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상승세의 1등 공신은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수비적인 성향을 가진 이전 감독들과는 달리 점유율을 중시한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데요. 이 전술을 팀에 잘 이식했다는 평가입니다. 영입 선수들의 맹활약도 눈에 띕니다. 특히 지난 시즌 호러쇼를 펼쳤던 수비진들이 대거 바뀌었는데요. 노세화한 골키퍼 요리스 대신 비카리오가, 호러쇼를 펼쳤던 수비수 다이어 대신 판더펜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메디슨도 공격수로 전환한 손흥민과 좋은 호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브 비수마, 페드로 포로 등 기존 선수들의 성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케인의 이탈도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전에는 케인에게 모든 공을 배급했어야 했는데 올해는 선수들이 각자 개성을 살리면서 원팀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기세 좋은 토트넘에게도 불안 요소는 있는데요. 주전 선수들에 비해 후보진이 빈약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빅클럽 경력이 없는 만큼 시즌이 진행될수록 경험 부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과거 레스터시티가 언더독에 반란을 일으켰듯이 토트넘도 올 시즌 유쾌한 반란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